자, 여러분 화장실 갔다 왔고요. 아까 흘린 땀을 싹 따시고 오늘을 또 저와 함께 밤을 끝냅시다. 그래픽카드는 이미 970으로 교환이 완료되었고요. 여러분들은 신세계를 보시게 될 겁니다. BM웨란은 그래픽카드 970으로 찍어낸 웨란이에요. 갑니다. 둔둔둔 하이 BM 하나만 날아도 충분히 돌아가더라고. 네, 충분히 돌아가더라고요. 안녕하시오. 어서오시오. 명첨이님, BM웨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두 개는 전기비가 50만원에 나와갖고 포기! 존내 존내 재미없어서 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저는 파워는 650W 쓰고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 두 대 합쳐서 한 1kW 정도 쓰고 있어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엠! 발생.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초 만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렉이 발생했고요. 10초 만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라 할게. 렉을 확인했습니다. 10초 만에 렉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서세요. 레노버 킹즈는 방패가 생길 때까지 쉬고 있어요. 방패가 생기면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 번 또 해봐야죠. 오케이, 완료. 시작하겠습니다. Beauty and Harmony. 안녕하시오.
All that begins must end. The reign of the old shogunate is over. IBM! 레노 킹즈는 잠시 동안 쉬고 있습니다. 방패가 업데이트 되면은 한번 다시 한번 건드려 볼 생각이에요. 신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라이플리 모셨군요. 이번에 오늘 첩보 수장이 되셨습니다. 첩보부 수장 라이플리 어서오세요. 실력으로 발라주지. 즐거운 년이요. 현질러 따위. 현질러의 성공. 야, 짜, 따. 오, 쉣. 덤벼라! 누굴 소리! 아따! 잭파이크! 바질림의 무슨 열기로 197번째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케이드! 나는 김바나나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이빨 썩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빨을 썩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잘했다! 힘을 써봐! 신문하라! 금준 주제 싱싱 토탈어 쇼군 2. 자, BML한 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기다리신 많은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안킬락 하다가 켰습니다. 가죠. 아마 오늘 야근 안 하면은 정말 몇 판 안 하고 아마 방송 끝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몇 판 안 하면 방송이 끝날 거예요. 갑시다. 오늘 야근 안하면은 정확하게 여러분 56분 후에 방송이 끝납니다. 조선의 위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질레스틱 한결 60번째 서포터 축하드립니다. 서포터가 생겼다. 감사합니다 바질님. 둔둔둔둔둔 PC 54분 남았습니까? 그렇군요. 데크로님 어서오세요. 우리의 게임을 담당하고 계시는 데크로님 어서오세요. 바질림 스티커 하나 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메뉴 채팅은 필요가 없잖아. 선물 받았네요. 그걸 좀 올려놓고 됐네요. 갑시다. 어제 어디까지 했지? 어제 기반 공사하다가 끝났죠? 어제 안 해. 어제는 이제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 안 좋지만 너무 안 좋아서 어제는 조금 쉬었고 지금은 오케이 4회 이제 후하게 숙련화 22턴 서책을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 좋아요. 근데 비엠님 백병원이 섬사탕 What the fuck? 지금 감히 저를 누구와 비유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누구와 비유를 당할 처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천천히 스타트를 기생으로 시작하도록 하지요.
자, 어용님, 첩보부 수장님한테 매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또 목만 아프고 기침나고 가래 조금씩 나는 병에 걸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저 거기 가야 된다? 그렇군요. 어허, 잠깐만, 야들! 아. 야따. 세가 먼저 쳐보네. 아, 폐렴 증상이에요. 아, 그래요? 세가 먼저 공격이 오네. 일단은 염증 약을 먹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못 막아도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키고 있는 주둔 병사가 일본 병사밖에 없네요. 그래서 좀 그렇네요. 이 진짜 큰일 나겠는데? 잘하면 이 전투하고 쫑날 수도 있겠는데? 아... 오늘은 야근을 기본으로 깔고 갈까? 솔직히 쇼군통 타고 좀 더 하고 싶거든요? 야근을 좀 더 하고 특근을 특근 갖고 내기를 할까요? 특근 갖고 내기를 할까? 야, 특근 새벽 2시까지 일단은 야근 받고 특근을 받까? 어쨌든 지금은 아주 불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심각해요. 조선군인데 일본군 병사 운영하고 있네요. 어떡하게도 이 성 방어는 지금 여기 배치된 병력이 없어서 아마 금방 뚫릴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조선 국기를 달고 있네요. 자, 병종은 조선 일본 병종이지만 나라는 조선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준비! 이벤트를 20방송? 24시간? 누구 골로 갈 일이 있습니까? 이걸 진짜 어떻게 막지? 두 부대, 752 부대. 자, 후방에 유미야사월 한 부대. 저 뒤에 중원대 장군 호위대 한 부대. 장군 뭐야, 장군대 왜 이래 많아. 아, 잠깐만, 주용군 들어오네. 큰일난데. 이거는 아무래도 망을 그게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 뭐냐 그게 안 나오는데. 자, 어그로꾼 강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아, 사전거리 이거 진짜 극딜로 짧은데? 되겠나 이거? 준비 발포! 막아보자. 될라나? 자, 일단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택도 없거든요. 아, 이건 못 막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병진 풀고 대기, 입구에서 대기. 좀 빡칠 것 같긴 한데 얼른 오나? 지금 나가야 돼. 가신단 준비. 가신단은 뒤에서 대기. 갑시다. 잠깐만, 아까 그 GTA 방송에서 아직까지 소스가 남아있나? 버벅거리진 않을텐데 이 수가권. 잠시만요. 아, 이거 그냥 리방을 하고 갈까? 트래핑 잡혀있나? 활쏭. 잠시만요. 아, What the fuck? 뭐 이거? 끄고 다음에 런처 있고 끄고. 잠시만, 이거 끄면 안 되잖아. 됐나? 오케이.
어, 잠시만, 어디 갔지? 됐네요. 지금 우리 쪽으로, 어, 스웨이가 먼저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막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마 지금 이 상태로는 막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 적이 너무 많네요. 적이 한두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 너무 많네요. 장난 아닌데, 이거. 막긴 하겠나? 밀리는데. 이 성을 뺏기고 다시 이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 뭐 별 의미가 없네요. 어, 정말 많이 밀립니다. 자, 왼쪽. 왼쪽 창병대 바로 진격하고 54개의 게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다시 성으로 복귀. 공병들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공병들 어디야? 아, 오케이. 대기. 가신단. 가신단, 여, 왼, 오른쪽 부대 맞고. 자, 창병대 안을 들어와서, 어, 좌측 부대 맞고. 좌측 뺏고, 바로 이제 다시 공병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아봅시다. 어, 절대 불가능할 전투라는 걸 알지만, 한번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신단이 억지로 억지로 맞고 있긴 합니다만. 어, 적군의 화살이 너무 많네요. 준비! 쏴! 야, 꼭 꼬라지가 우리가 갑사로 해. 적군 성 터는 꼬라지네. 와. 1500명의 화살 쏘니까 담당이 안 된다. 진짜 감당이 안 되네. 이 전투를 이수진 장군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렇군요. 자, 안쪽 묶어갖고 잡고. 자, 창병대 대기. 자, 창병대 안쪽으로 움직이고. 가신단. 가신단을 합류. 그리고 공병대. 공병대 좀 더 뒤로 땡기고. 야들을 잡아야 됩니다. 어, 지금 뒤로 땡겨서, 어, 자들을 잡아야겠어요. 아, 잠만요. 아, 창병대 왜 밖에 있어? 창병대 저 밖에 있으면 안 돼. 공병대 준비. 바로 사격, 바로 사격. 아, 뭐야, 이 전, 미친놈들은. 이순신 장군 불러요. 이건 안 돼요. 이순신 장군 불러, 이거 뭐야, 이거! 적군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치겠네. 보라살, 좀비 중. 와, 저, 뭐야, 저건 도대체. 야, 그럼, 와, 또, 일, 문, 가만, 아, 문 함락당했구나. 자, 창병대, 일단 막으려 막아보고, 공병! 일단, 투입! 가신단, 점유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투입! 어차피 지금 절, 질전투기 때문에, 어, 최대한 적군을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와, 비 온다, 비 왔다. 이번에 적군 쪽에서 비가 온다. 어, 뜻! 뜻! 뽁! 자, 창병대 되는 대로 저 부대 맞고, 공병대 신속하게 배치.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가신단 어떻게 됐어? 아, 가신단 거의 전멸이네. 야, 지금 이래갖고 되겠나? 가신단은 거의 몰살이고, 뒤 후방에 궁수 너무 많고, 이 성을 뺏기고 다시 뺏어야겠습니다. 아,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지금 답이 안 나오네요. 아니, 공병대는 갑자기 와 뛰어들까? 저로 가! 야, 이건 뭐? 적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나? 아, 차이가 나네. 화살 비워다, 비워. 자, 배치, 불화살 발포. 신속한 사격.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한다. 아군이 맞든지 상관없다.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골로 간다. 아. 한 명이나 더 죽이고, 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저 뒤에는 저거? 친위대인가? 뭐야 저거? 뭔 놈이 아사하루도 이게 위험이 넘치지? 와... 진짜 이번에는, 어, 첫 패배네, 첫 패배. 조선군으로 플레이해가고 그냥 첫 패배야. 아직 이만이 남았어? 아, 창병, 창기병대가 대기하고 있구나. 상대도 안 되네요.
와, 뭐냐 이건? 야, 이제 좀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 어, 됐어. 최후의 12전사. 가라, 12전사! 둘러싸였네. 끝났네. 둘러싸였네요. 척살당합니다. 헉! 척살당했어. 와, 이게 뭐지? 그래도 적군을 제법 많이 깎았습니다. 와, 씨. 수비대가 없으니까 그냥 없어지네. 야, 미쳤다. 적군 그래도 1000명 이상 잡았네요. 어디 성을 뺏긴 거지, 지금? 이거 뭐야? 잠시만, 여기 어디 성이지? 처음 보는 성인데? 아, 설마, 지금 해상으로 넘어와서 지금 그런 건가? 어, 지금 해상으로 넘어와서 야들이 지금 공격을 한 것 같은데? 잠시만, 이게 뭐야, 그러면? 아, 저기구나. 아, 우리가 뺏은 거 그대로 뺏어갔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상위 부대 대기하고. 일단 밀어야 될 때가 어, 저기네요. 자, 일단 병력 상륙. 일단 병력 상륙하고. 어, 바로, 어, 보복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릴 수 있나? 오케이, 됐고. 일단 여기 거의 사단급 병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야들이 잡아줘야 돼요. 자, 일단은 나 니가트 동부. 아, 야들 모리가 막고 있어서 이제 좀 진군이 좀 늦네. 어, 모리가 막고 있어서 어, 진군이 좀 늦네요. 자, 3개사단 이동. 자, 이동하고. 아, 얘 내렸네. 오케이, 오케이. 자, 내려야 되고. 자, 갑시다. 이쪽은 몇 명이지? 아, 야들을 다 비우고 지금 전쟁 나기가 애매한데. 정찰이 필요하긴 한데. 아, 이어서 결단력에 문제가 생기나? 예, 말씀하세요. 사단급 병력이 움직이면서 우리 병사들을 견제하고 있다. 쓴자 총통 아직까지 개발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올 것 같네요. 일단은 해전 전문화 찍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화약 숙련화를 찍으면 이제 승자 총통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쓰에하고 전쟁 중이라서 어, 상당히 지금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많네요. 몰이고. 아, 이거 몰이지. 오케이. 그러면 니가 또 동부지 잡자. 니가 또 동부를 잡고 가야겠네. 갑시다. 일단 그러면은 니가 또 동부를 어,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사가 아직 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 바로 공격할 만한 정도는 돼요. 갑시다. 기껏해야 성 3,400명 밖에 없어. 우리는 5,000명 끌고 왔습니다. 어, 바로 성 다시 아까 뺏긴 거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 전에 명조하고 사는 게 이제 대박이었죠. 자, 갑시다. 자, 방송과 전혀 무관한 질문은 채팅창에서 안 하시는 게 좋겠지요. 자, 뺏긴 성 받으러 왔습니다.
감히 우리 성을 뺏어가? 어, 뺏긴 성 받으러 왔습니다. 준비! 오케이. 사정거리 되네. 진짜 여기는 완벽한 곳인 것 같다. 자, 사정거리 잡았고요. 좀 더 붙여갖고 이거 설치 못하나? 좀 더 붙였으면 하는데. 오케이, 되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붙여놓고 사정거리가, 오, 되네요. 어, 일대를 그냥 몰살시켜버리겠네요. 어, 그리고 다음은 이쪽에 딱 겹쳐갖고 이 두 부대가 동시 발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있는 어, 궁병대 및 몇 명은 이제 다 없어질 거고요. 이제 양옆으로 이제 조금 견제해줄 필요가 있는데, 어, 양옆으로 시원하게 오케이. 어, 야, 사정거리 왜 이렇게 길어졌지? 왜 사정거리가 250이 왜 이렇게 길어지? 화차가 사정거리가 진짜 길어졌는데? 이거 몇까지 돼요? 원래 이까지 되지도 않았는데 상향됐나? 패치된 건 없었는데. 어, 엄청나게 좋아졌네요. 지금 화차가 어, 뭔가 지금 상향된 기분인데? 원래는 저까지 되지도 않았잖아. 자, 됐고, 소소화로 대기. 소소화로 대기 완료. 자, 민활병 대기. 어, 민활병 대기. 갑사 앞문 잡고. 그리고 조총병 여기서 대기. 조총병 병사가 아까 전투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뭐야? 갑사? 갑사? 아까 저거 다 배치했잖아. 한 무대는 여기 있자. 오케이. 어, 성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일단 전부 다 준비하고 봅시다. 역시나 아니라 다를까, 어, 성벽에 상당수의 궁수들이 대기하고 있네요. 일단 뒤쪽에는 없으니까 앞쪽에는 뭐 신기전으로 날리면 되겠습니다. 신기전 준비! 오케이, 신기전 준비됐고. 자, 그러면 여러분,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기전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일단은 왼쪽 성벽 무너뜨리고요. 자, 왼쪽 성벽 무너뜨리고, 다음에 오른쪽 성벽 무너뜨리고, 다음 여기, 여기 좌측, 여기 우측으로 그냥 어, 삼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군! 발포! 갈겨버려! 쿵! 아, 훌륭하구만. 전혀 남지 않는구만. 얘는 어떻게 됐어? 발포하고 있고. 여기는? 오케이, 발포 중. 어, 그냥 녹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전에 비가 오는구나. 오케이. 어, 성의 모든 성벽을 불태워내요. 멋있지 않습니까? 아주 활활 잘 불타는군요. 좋은데? 내부대 아사가로까지 됐네요. 유명한 사과로 재배치해봐야 벌써 늦었다는 걸 저 친구들은 모르는군요. 자, 갑사. 어, 그럴 줄 알고 벌써 일대 갑사를 대기를 시켜놨지요. 갑사 정열. 자, 우측 갑사 정열 갑시다. 역시 신기전. 어, 정말 일대를 불태워버릴 수 있어요. 어, 말 그대로 진짜 불탔네요. 지금 벌써 적병력이 절반 이상 죽은 것 같은데. 신기전, 남은 신기전 있나? 어, 남은 신기전이 있으시구만. 저기를 쏴라! 부수온다! 오케이, 궁수 거의 다 처리. 야, 궁수 많이 죽었다. 그렇지. 궁수가 거의 대부분이 죽었네요. 어, 궁수가 어, 거의 어, 화차는 안타깝게도 한 번만에 쓰지밖에 못합니다. 이게 왜 몇 번 이상 쓰면은 어, 그건 정말로 사기겠죠.
화차는 일회용입니다. 어, 화력은 좋지만 일회용입니다. 어? 아니 탄약이 남아있네? 쏴! 뭐 하는 거요? 발겨버려! 탄약이 남아있으면 심 낚이면 안 되지. 녹여버려! 이것도 탄약이 남았다? 자 센터 발포. 야 탄약이 남은 게 맞네. 오케이. 야 좋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벌써 1대는 불바나가 되었군요. 자 이제 뒤로 땡겨. 왜 이래 앞에서. 자 뒤로 땡기고 자 갑사부대 좀 더 앞으로 땡기고 야들은 뒤로 땡기고 어, 이제부터 발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들도 사정거리가 길어졌나? 아 나는 김바나나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이빨 먹고 식빨을 썩도록 하겠습니다. 사정거리는 거의 안 좋은데 야 이 거리를 맞추네. 아 우리가 너무 무리했구나. 아 너무 무리했구나. 너무 가까이 왔네. 뒤로 빠져. 야 갑사가 죽고 있다는 걸 신기전에 신경 쓴다고. 어, 신경을 못 썼네요. 준비 발포! 갈겨버려! 자 니가 화살 잘 쏘니 내가 화살 잘 쏘니 해보자고. 불태워라! 아 잘 죽는구만. 어? 너무 잘 죽는구만. 어, 이게 불화살이죠. 어디서 지금 어? 어 따라를 하고 있어. 이게 여러분 불화살입니다. 어림없는 소리. 좌측 잡았고 자 그러면 이제 정방을 이제 뭐냐 조총수로 밀어버리면 되겠네요. 조총수 준비. 어디서 지금 어 잽도 안되는 놈들이 어? 쉐기들 말이야 응? 안되겠구만. 자 민할병 민할병대 대기. 어, 민할병대 좀더 병력을 땡겨서 지원사격 하도록 하고요. 조총병들 대기. 조총병들은 정문 입구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입구를 열어야겠어요. 저 1대에 있는 아들을 조총으로 쏴서 모조리 총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바질리스틱 하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이고 김바다님 어서오세요. 또 학살인거예요. 당연하지요. 어 당연히 어, 이제 백병원 합방에서 1등을 했으니 더 이상은 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지요. 아 시작하자마자 현질하신 분 그렇군요. 어서오세요. 아 로열로드를 제가 신경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뭐 입구가 정리가 다 됐네요. 크, 야들이 몇백 명을 놔두든지 우리 조선군의 BM조선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감히 우리에게 성 하나를 뺏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하러 왔습니다. 감히 우리 성을 뺏어? 한 놈도 살려두지 않았다. 자들이 이제 우리 성을 하나 뺏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성을 뺏은 성인데 어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우리의 병력을 말이죠. 전부대 준비! 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야, 네가 뛰어난 전략가냐 내가 뛰어난 전략가냐 한번 해보면 알게 되겠지요. 좀비 전군 자동사격 발포를 허가한다. 사정거리가 약간 짧아지네. 오케이 앞으로 땡겨! 조총수 준비! 자동사격 앉아서 신속한 사격을 허가한다. 자 전군 좀 더 땡겨야 되나? 너무 많이 땡기고 싶진 않은데 이게 정예부대인가요? 아니요 어 변방 수비대입니다. 어 변방이 그냥 수비사단이에요. 발포하라! 보자 사정거리가 아직도 안되나? 아 야들이 지금 사정거리 밖으로 나갔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좀 더 앞으로 땡겨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정거리 안으로 아 도망가네. 오케이 사정거리 안 들어왔다. 자,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요. 따라가서 잡을까? 어, 자들이 계속 뒤로 도망가네. 그러면은 인마를 죽여라. 자 정면 아 그래 아예 그냥 야들을 정면으로 잡아야겠다. 자 이동. 어차피 민할병대는 죽어도 퍼덕퍼덕 보충되니까요. 자 발사할 때 각 조심하고 자 찬계대형 어, 병력 띄우고 자 전부대 집결.
오랜만에 정예 부대를 보고 싶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예 부대 곧 전투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정예 부대의 전투가 시작될 겁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스의 아들을 이제 쳐들어왔기 때문에 금방 또 해결을 봐야 돼요. 금방 또 정예 부대의 힘을 보시게 될 겁니다. 발포하라! 사격! 이게 바로 물량 부대 위험이죠. 물량인 대신 화살이 정말 많이 날아갑니다. 정예 부대는 아니지만 물량 채운 데는 정말 최고지요. 신기전? 이게 바로 신기전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성을 불태워왔는 게 바로 신기전이에요. 여기 대기하고 있는 신기전 부대로 성을 불태웠고 이제 남아있는 잔당을 처리하는 중입니다. 화살비! 야, 잘 도망간다! 자, 갑사한테 알려드립니다. 불화살을 허가합니다. 불화살을 허가한다! 전 합사, 불화살을 발포하라. 불지옥이 뭔지 가리켜주시. 뒤에는 화살이 끝없이 날라오고, 앞에는 불화살이 끝없이 날라오고, 그냥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불지옥이지요. 다 잡았나? 자, 로스트네요. 로스트 변대.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없애버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붙였어. 아, 따따그르. 아, 더럽게 아프네. 아, 발 붙이셨습니다. 엄청 아프네요. 죽여버려. 아우, 아프다. 그래서 화풀이 중입니다. 그래서 일본군한테 화풀이 중입니다. 야, 전군 사격 중지. 사격을 중지하라. 오케이, 나머지 친구들은 서서 완구가 해결하도록 합니다. 왔어! 좋아, 딱 두 명 남았네요. 좋습니다. 딱 괜찮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도망가면 안되는데. 좀비 완소 좀비하라. 이게 바로 저희의 조선군의 신형병기인 완소 완구병대입니다. 갑시다. 이게 바로 조선군의 신형병기인 완소 완구부대입니다. 화력을 보시면은 만족해 하실겁니다. 말 그대로 적군을 불바다로, 아니 불바다보다 더한 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암흑연계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휴대용 대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이 어쩌다보니 이렇게 훌륭한 무기를 만들어냈네요. 자, 갑시다. 자, 이 친구들이 어디있지? 센터에 계시나? 아, 센터에 계시는구만. 포병대 준비! 뛰어! 상계대형으로 뜁니다. 실시. 멈추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패밀리의 영광을. 준비. 아하, 두 명 남았네요. 딱 두 명 남아있네요. 영주 한 명, 호위대 한 명.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쇼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거리가 아깝나? 자, 정렬하시고. 신형병인 소소왕구 포수 내 부대입니다. 오케이, 사정거리 대이고. 약간만 뒤로 당기겠다. 약간만. 아군이 맞을 위험이 있으니 약간만 뒤로 당기고. 정렬! 준비 완료. 됐나? 오케이. 자, 쇼타임! 되나? 여기서 사격이 되네. 갑시다. 이 과연 이 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신형병기인 소소왕구의 포 위험은 얼마나 할 것인가? 자,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군요. 쇼타임! 뒤 한 명 사망. 자, 영주 도망갑니다. 영주 도망가는군요. 어디까지 도망갈라나? 도망가면은 재미가 없음. 전군 발포하라! 아따, 잘 도망간다. 과연 이것도 피할 수 있을까나? 라스트 원! 영주! 아, 대포를 피했네. 대포, 포병대 자정사격. 전군 발포! 야, 안 맞아. 괜찮은데? 야, 영주 위험 봐. 살았습니다. 아, 이것도 피하나 한번 봅시다. 결국엔 죽었습니다. 승리. 야, 이건 못 피하지. 이거 어떻게 피하려고. 자, 저분 저 복권사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와, 아따, 엄청 안 죽네. 저분은 오늘 복권 사시기 바랍니다. 사러 갈 수 있을 말이죠. 오케이. 야, 뭐 훌륭하구만. 아주 훌륭해요. 자, 오늘 약은 내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자러 가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1시까지는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상황 보고 방송을 하든지 말든지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은 추천 내기 없습니다. 그렇다고 추천이 그렇게 여한이 없으면 그냥 자러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오늘은 백병원 배 GTA 대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않나? 자, 일단은 합동부대로 여 부대 내렸고 한 번에 여기를 한 번에 점령할 겁니다. 쏟아 부을 거예요. 내용이 한 번에 세 개 성을 먹고 여기 적군 한기 사단을 포위해서 없애버릴 겁니다. 오늘 녹본 못 보신 분들은 GTA 백병원 동료는 누구인가 라는 다시 보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백병원에서 이제 게임을 했는데 방종박으로 게임을 했는데 승리했죠. 오늘은 어린이날 아직 한참 남지 않았습니까?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지용. 자, 여러분 오늘 5월 아직까지 2일입니다 어린이날 내려면 한참 남았어요. 자, 됐고. 이 부대 걸려갖고 이 부대를 이용해서 바로 치질 못하겠네. 오케이,
수리하고 부대 수리 송으로 끌어야 될 필요는 없고 아 일단은 도박장 싹 다 갑시다 일본 시장 카타나 도장 전부 다 갈아버렸 막사 오케이 막사 막사 올리고 영로와 신건축 밀 아니다 아니다 놔두자고 일단은 서원을 좀 더 지어야겠습니다 자 가지요 아 워러 학교십니까 그렇군요 활력으로 맞으실래연? 낮으실래연? 월화 학교 쉬는 아 쉬어요? 쉽니까 여러분? 와 그러면은 그때 방송하면 대박인데? 마운틴 블레이드 방송이나 해볼까? 와 뭐야? 야 먼저 딜을 오네 뭐 만명이면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하나? 우리 정예군에게 그 뭐냐 먼저 딜을 오네요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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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고 있구만 감히 어디서 정예군을 상대로 어? 어택을 겁니까 미친 짓이죠 자들은 정예군을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부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번에 일본군 2만명을 이 부대로 막아냈었죠 1만명 아 5천 아 8천명으로 이 정예부대로 일본군 2만명을 막아냈었습니다 근데 딸랑 만명이 지금 시비를 걸어와? 장난하나?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대 2000은 기본 아닙니까? 전쟁 게임으로는 이거 하나 확대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뭔 게임을 해도 군쿠님 보단 전쟁 게임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는 군쿠님이라고 군내기라고 하죠. 군내기 군쿠님이라고 하지 국장으로 거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전장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군 대기하라. 途方もない思い上がりにはほどこす手がないわい。人中にもう少し足軽がおればの。お主らは皆勇猛な兵者が、さらなる強者が欲しいところよの。いざ。 勝利に 向かって 前進! 我が 心は 敵の 滅亡に 捧げん! お主らも 従え! ハイビエム! 전투를 시작하라 적들 방법은 간단하죠 저번에 썼던 방법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병법이 있죠 말 그대로 검증된 병법 있죠 제가 자주 쓰고 그걸로 2만명을 막아냈던 검증된 병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부대 나누고 정렬하고 끊고 자 방패요 방패 대기 자 여기도 그대로 방패 대기 아 여기는 아 여기 언덕이 있어갖고 큰 언덕이 있구나 일단은 대기 아 여기가 언덕이 있어갖고 지금 배치가 좀 약하네요 그럴 거면 한 줄로 세울까? 자리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는데 숲도 있고 아예 평지라면은 좀 편할텐데 방패가 이 코딱지만 한걸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어 됐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지 자 갑시다 이 부대 배치 끝났고 두번째 세번째 부대 요렇게 해서 배치 아 너무 작은데 아 오늘 배치가 영 이상하네요 지금 좁아요 상당히 좁습니다 살수 준비
살수는 맞네? 야 살수하고 다이부터도 그냥이겠네? 살수 준비 방어용 건물 또 설치할 때가 이건 뭐 설치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 한 줄을 세우자 아 그래 아예 그냥 한 줄을 세워버리자 한 줄을 세워서 막아버립시다 차라리 한 줄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한 줄로 세울게요 야 방패 아 한 줄로 세우니까 되네 오케이 됐어 한 줄로 세우고 옆면만 안 뚫리면 괜찮은 거니까요 자 한 줄로 세우고 뭐야 더 작아졌어? 뭐야 왜 또 더 작아졌지? 아 이건 아닌데 이거 갖고 막지를 못하는데 이거 갖고 막기는 조금 해놓고 여기도 또 설치가 안되네 하... 이건 뭐 막기가 왜 힘들지? 평지가 없으니까 저희 방어구가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내네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놓고 옆면을 좀 막아줘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 좀 막아주고 일단 입구만 막으면 되니까 어? 방금 괜찮은데? 아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됐고 오케이 다른 감사 대기 대기 저음 안 들림대 뭘 하든 여음 안 들림대 겹치긴 설치가 안되네 여긴 설치가 되나? 안되는데 오케이 4개짜리 아 이거 오늘 방어벽이 너무 부실한데 지금 오른쪽으로 아예 그냥 묶어놨어요 오른쪽으로 해갖고 적들이 몰려오면은 때려맞게 오른쪽으로 지금 몰리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일부러 하긴 했는데 이거 왼쪽에서 이제 살수가 이제 뒤에서 대기를 해주는거죠 오른쪽 시야각 되죠? 오케이 시야각 되고 장군의 준비 막자 적군은 또 만명이다 만명인데 조금 정의군이 좀 섞여있는 만명입니다 하이빔 어서오세요 방송 시간이 얼마 안됐습니다 정확하게 11시 시작했나? 아 벌써 1시간 지났어? 시작하죠 봅시다 오케이 적군 지금 대충 보면은 기마병대 있고요 그리고 진짜 크 떡처럼 많네 멋떡처럼 많네요 오른쪽에 추가 증원부대 발견 750명 아리아사가루 부대와 아리 기병 부대네요 경기병과 아리 기병 부대입니다 우리 쪽 진영입니다 살수 준비 와... 쉰 너무 많은데 아 소금이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일단은 오케이 이 부대부터 들어오면 나는 땡큐지 쏴버렷! 야 이렇게 무돌질을 해주시면 땡큐지 이 부대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죽겠네요 오케이 주노 속도 훨씬 더 빨라 아 오기 전에 죽어요 어디서 지금 갑사가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어림도 없는 지금 기마병이 뛰어와 자 기마병 전멸 누구든지 이 거리 안에 들어오면 녹여버릴 테다 이 선은 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한 개당 천 개 자 대기 추천 아끼세요? 아껴주지 말고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은 아끼는 게 아니에요 야리 기병이 지금 왼쪽으로 돌아서 들어올 것 같은데 정군 좌측으로 이동 자들이 지금 왼쪽으로 지금 돌아서 들어올 것 같거든요 오케이 더 들어오려나? 오라지 보니까 지금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저기서 지금 눈치를 보거든요 제 눈치를 봅니다
지금 여기서 빠르게 정비할 순 없는데 너무 많아갖고. 잠시 대기. 여기서 절반만 딱 나눠갖고 앞에 선 먹고 후방부대 뒤에서 대기하고 장군의 뒤 옆에서 버프 걸어주고 이동. 빨리 움직여야 돼. 자들이 먼저 뛰어오기 전에. 자들 정비하네요. 일렬로 지금 준비합니다. 돌격, 지금 돌격 나올 것 같은데? 들어온다. 우리 대열 무너지고 바로 들어온다. 자, 이 선 넘기 전에 빨리 정비 끝내야 돼. 살수부대 대기. 자, 살수부대 오른쪽으로 막아라. 센터. 그리고 중간 장군호위대 잡고. 자, 왼쪽. 그리고 옆에 기마병대. 그리고 라스트 기마병대 잡고 확고한 방어 전부 다 쓰고요. 그리고 사기진작 경력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택! 정비 후 바로 발포, 바로 발포.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바로 발포. 지금 벌써 들어왔습니다. 영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가까이 붙었다. 보라살 발포! 갈겨버려! 일단 아군 안 맞게 조심은 하되 적들 몰려오는 걸 막긴 해야지. 자, 살수! 야, 모형대 잡아라! 자, 센터. 그 다음에 이제 또 온다. 기병대 몰려옵니다. 막아야 돼요. 견제가 거의 안 됐는데 그래도 잘 해고 있어요. 살수 지원. 오른쪽 피었어. 아, 오른쪽에 겹쳐라 제발. 야, 너무 앞으로 갔다. 뒤로 빠지고. 나 오른쪽에 전부대 왼쪽 잡아야 됩니다. 아, 지금 여유가 그거였구나. 들어온다. 한명 백변전으로 전환. 전투 개시. 자, 재정비. 발포 준비하고 살수로 무너뜨리고 공병대 사격. 자, 살수 뒤로 빠져. 진열 다시 맞추고 장군대. 오케이. 명적 화살 발포. 중간, 아, 300. 여기 좀 저 추가로 지원해줘야겠는데. 아, 막혀서 발포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더 들어가. 아군 속이 표현에 들어가 뿌고. 자, 다음에 여기 일단은 막아냈네요. 오른쪽으로 붙이겠습니다. 니들은 잠깐만. 야들 맞춰줘야 되는데. 앞에 너무 비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잠깐만. 사기자 걸렸어. 뒤로. 장군 커버 위치로. 자, 자들이 지금 정예병이 꺼야. 정예병이 섞여 있어서 좀 빡시긴 하네요. 지금 뭔가 진영이 영 우리한테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영 좋지가 않네 지금. 살수 한 부대 지금. 아, 잠깐만. 저 뒤에 아사가로 한 부대 빠지는데. 자, 일단 망대까지 막아 보겠습니다. 조선은 한 사단 잃으면 그건 진짜 큰 크게 잃는 거라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앞에 견제되나? 아, 장군 어디서? 장군. 장군을 잡아야겠다. 장군 잡으면 금방 해결되니까. 오케이. 장군 발견. 사정거리 되나? 오케이. 장군 어디서? 아, 그 여기 있던데? 장군이 어딨지? 분명히 어디 숨어있을 텐데. 아, 여기다! 장군 저격! 자, 장군을,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살수! 자, 추가 증원. 이쪽으로 추가 증원하고. 자, 장군 먼저 잡아야 됩니다.